46번 브릿지가 파절돼서 지금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47번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47번, 46번, 44번 세 개의 차를 발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정중앙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가?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. 다음 주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케이스는요,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.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45번, 46번은 미싱이고요. 46번 브릿지가 파절돼서 지금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47번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47번, 46번, 44번 세 개의 차를 발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이거 뭐 되게 이용할 수 있는 뼈도 괜찮은 것 같고 별로 어려운 케이스도 아닌데 이런 게 뭐 케이스가 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베이스가 중요하죠. 베이직이 중요합니다. 이 임상 사진에서 보시면요. 보시다시피 37번 위치하고 47번 위치를 보시면 약간 47번이 메지알 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어디에 식립하느냐 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치아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. 대개는 파노라마 상태에서 보시면요, 일반적으로 특별한 양쪽이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저는 메지알 루트에 식립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46번의 메지알 루트, 47번의 메지알 루트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면 소켓도 작고 임플란트의 식립도 잘 될 것이고 별 문제가 없지만 임상적으로 나중에 크라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47번의 크라운이 한 반치아 정도 앞쪽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캔틸레버로 뒤쪽으로 이제 디지털 캔틸레버링이 돼서 치아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죠. 뭐 어떤 경우라도 썩 아이디얼하지는 않습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치아에 이 몰라 치아들의 발치와에 정중앙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원래 치아의 사이즈의 크라운이 만들어지는 것이 향후 크라운의 형태를 위해서 가장 아이디어한 방법이겠죠. 그래서 이번 라이브 서지리에서는 이 구치부 발치와에서 어떻게 정중앙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가,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